이미 한 숟가락 먹었으면 미안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나오는데 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미 먹어버렸네요. 네. 음식은 뽕 게장 전시해주셨습니다. 비주얼 죽이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진짜 맛있네. 오, 진짜 맛있어, 진짜. 얘가 두 마리 왔는데 정확하게 한 마리씩 먹었어. 힘을 내고 이거. 밥상 예의를 지킵시다. 예의 없기로 유명한데. 응? 여기 제 겁니다. 내가 큰 거 있잖아. 진짜 맛있다. 배송이다. 우와. 존나 맛있는데? 응? 김치. 김치 물도 안 나. 비벼. 비벼야겠죠? 되게 비벼먹으면 맛있게 비벼먹게. 그런 얘기 들으셨을까? 안에 있는 거 다 빼야 돼. 여기 넣어서 비비는 거 아니야? 넣어서 먹으면 그대로 못 먹어. 안에 있는 거 다 빼고 남아 있는 거를 밥으로 비벼가지고 남기는 거지. 좀 먹어봤는 건 뭐야? 대장을 좋아하지. 참고로 쌤은 맛있는 거라는 것을 못 먹고 살았습니다. 공부 시작하고 공부 제대로 시작하고 장인 시작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 카페로 가십니까? 네. 인생에 있어서 맛이 주는 음식이 주는 기쁨 있잖아. 네. 그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 너무 일찍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일찍 알았어요. 밥을 좀 덜어내. 한 이 정도만 남기게. 좀 더. 간장 좀 넣어서 비벼서 먹어요. 이렇게 나오네요, 비주얼이. 그리고 이 알 있잖아요. 네. 이걸 조금 짜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복잡한데요? 왜 게장이 밥도둑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잘 드셨습니까? 네? 잘 드셨습니까? 아니 뭐 완전 죽었습니다. 맛이 죽은 맛입니다 완전히. 진짜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은 간장게장 중에 네. 20이 가장 맛있었어요. 간장게장 잘못 만들면 되게 짜게 만들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만들면 되게 짜고 맛이 없거든요. 네. 딱 먹는 순간 짜가지고 이렇게 되는 조금 짜긴 짠데 맛있게 짠 거. 네. 또 오늘 피디님이 아까 비벼 먹으라 해가지고 그거 깨딱지에 붙은 거. 네. 해가지고 먹었는데 막 와 기가 막히네. 하여튼 최고의 간장 게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어디 가죠? 이제는 이제는 어디 가는이 아니고 여기가 끝입니다. 땅 끝이거든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여기 전망대는 한번 올라가 봐야 되죠. 네. 누구레이터입니까? 네. 걸어가면 49분. 비입니다. 참사. 네. 촬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뭐야? 전망대 올라가는데 따로 돈을 떠내야 된다는데. 아, 엄청나다. 정말. 천 원. 와, 너무 비싼데. 해남 사랑 상품권. 여기 해남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인데 천 원 쓰랍니다. 내려가면서 해남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죠. 감격스러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지. 감격스러운 그런 건 아닌가?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감정문을 몰아갈 필요 없죠. 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내 인생이라서. 아, 어쨌든,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이거 코드네임을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341732.
따라해보세요. 34173이. 34173. 이게 코드네임입니다. 지금부터 얘들이 머릿속에 코드네임 34173이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 로또 번호입니다. 예? 이번 주 로또 번호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 위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수리적 위치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다라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북위 33도 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마라도가 섬으로 봤을 때 이제 끝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 위쪽에 지금 일이 있는 거잖아요. 네. 북위 34도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금 34173 이렇게 했잖아요. 북위 34도 17분 32초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되죠. 네. 요게 바로 이제 땅끝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궁금한 게, 선생님 북쪽부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함경북도 원성지라고, 원성지 북한에 있는 원성. 네. 그러니까 북쪽 끝이죠. 그럼 서울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남쪽 끝까지 땅끝 마을까지가 1000이고, 서울부터 본성까지, 한국 본성까지의 거리가 2000이다라고 해서 총합적으로 3000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을 할 때 3000리 금수가 많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000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네? 북한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북한이 왜 우리? 예민한 거 하지 맙시다. 여기 땅끝 전망대 더 잘 보이는 바깥이 있어서 좀 더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선생님이 그 서산 윤선도 유적지 그때 가면서 그 윤선도가 고길도에 자기 전사 만들어가지고 엄청 저기 화려하게 생활했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고길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길도. 어? 고길 이렇게 돼 있고, 선생님 군대는 여기거든요.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고길도까지 이렇게 배 타고 가면은 볼 수가 있는 게 고산 윤선도 유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신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현이하고 진혁이하고 화민이는 지금 잘 지내는 건 모르겠어요. 보현, 진혁, 화민 온다고 하면 이제 카페 이렇게 하는데 네. 전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좀 쓰지 맙시다. 낙서금지 안 보이나? 낙서금지 주변에도 낙서가 있죠. 문화시민이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은 문화시민이 아니고 저런 시민을 갖다가 아는 문화시민이다 이렇게 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름 문화시민이요? 네? 아름 문화시민이요? 안 문화시민. 안 문화시민. 와! 속상하나 안 하나? 내 건 아니지만. 밖에 가면 공수대가 있어서 거기 가서 촬영을 이어가고. 탑트인데, 그렇군요. 탑트인데, 여기 실내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아홉 개 층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층인가? 네. 내려가서 탑트인 곳에서 전망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중간 합류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생겼다고 지금. 네. 엘리베이터도 이게 너무 오래 안 쓰면은 바닥만 오른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쓰는데. 네. 네. 일리 있는 말이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네. 일리 아닐까? 한 번씩 중간에 서게 해주고 해야지. 그 5층이 또 고장이 안 나고 가지. 5층에 서는 사람이 없다. 5층 고장만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엠마 뭐하고? 자, 저 뒤에 있는 게 저게. 조선시대 봉수대가 이제 복원이 돼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저게 이제 그 봉수대가 뭔지는 아시죠? 네. 외적이 침략해서 들어오잖아요. 이쪽 앞바다에서 외적이 침략해서 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봉수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외적이 침입해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이용해가지고 위급사항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중앙까지. 봉... 예? 중앙까지. 그 중앙까지 전달해서, 그러니까 수도 한양까지 임금님이 계신 곳까지 빠른 속도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통신수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처럼 무슨 뭐 핸드폰이 있고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외적이 침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네. 대통령한테 바로 전화하고. 네. 지금 적이 침입해서. 근데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봉수대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위급 상황을 이제 수도 한양에다가 임금님한테 전달하는
그런 이제 통신수단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런 봉수들을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설치를 할 수 없는 곳도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봉수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이제 파발이라고 하죠. 파발. 사람이 직접 말을 타거나 말을 타는 파발을 갖다가 기발 이렇게 부르고요. 그 탁 뛰어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걸 갖다가 보발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합해가지고 파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통신수단으로 이용됐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한국도 없는데 숨이 차죠. 마스크 써서. 너무 힘들다. 마무리하자 이제. 제발 좀 합시다 마무리와. 기차 타러 가야 되는데. 우리 뭐 플로시 여기서 끝냅니까? 네. 괜찮아요? 멋있게 나와요? 쌤 얼굴 안 나와. 네? 옆광이라. 그럼 어떻게 나와가지고? 여긴 잘 나와요. 내가 잘 나오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을까요? 아니면 할까요? 해보세요. 자르면 되니까. 네. 선생님이 원래 별명이 윤비염이거든요. 내 호를 비염으로 해야겠다. 그 질병을 호로 해도 됩니까? 그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되죠. 여기도 땅끝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여러분. 땅끝이니까 땅끝이라는 거죠. 아니야, 여기 생각해봐. 만약에 땅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여기를 남쪽의 시작이라고 부여했으면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임금이 위에 있는데 어떻게 시작점이 돼요? 아니요. 왜냐면 한국 온천 같은 경우가 거기가 북쪽 끝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그쪽을 가다 물론 이제 뭐 북극 마을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끝은 곧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좀 갑자기 드리고 싶네요. 이게 끝과 시작은요, 그냥 뒤집으면 끝과 시작이 그냥 뒤집히는 거거든요. 이게 끝일 수도 있고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땅끝 마을이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네. 끝이라 가지고 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차라리 땅 시작,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 네. 우리가 땅끝에 왔네요. 네. 땅끝편에 땅끝에 왔네요. 지금 끝. 땅끝편에 끝. 땅끝. 네. 이렇게 왔네요. 이번 편도 끝. 네. 자, 땅끝에서 이제 이미 끝자가 들어가니까 땅끝에서 삼지새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